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전통미나 컬러링북 100세아가의 저자 황지영입니다. 흉배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흉배도는 간복 위에 영적인 동물들을 수놓은 그림입니다. 학은 고고한 인품을 지닌 선비와 출세를 상징하며 흉배도에 수놓아진 간복은 남성의 전통 컬러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흉배도에 필요한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자주색, 하늘색, 분홍색, 옅은 초록색, 초록색, 보라색, 군청색, 검정색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밝은 색 먼저 칠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는 구름, 바위, 파도를 칠해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있는 무늬도 칠해보겠습니다. 따로 명암을 넣지 않기 때문에 채색할 때 진하게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진하게 칠하는 방법은 한번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칠하는 방법과 힘을 주어 꼼꼼하게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힘을 주어서 칠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같이 사용할 때는 같은 색이 옆에 만나는 것보다 띄엄띄엄 칠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옆에 만날 수 있게 같은 색이 옆에 만나지 않게 띄엄띄엄 칠해주세요. 노란색으로 구름을 칠한 후 바위, 파도를 칠해보세요. 노란색이 옆에 만나지 않게 중간중간 칠해주세요. 파도도 칠해주세요. 옅은 초록색으로 불로초의 나뭇잎을 칠해보겠습니다. 옅은 초록색으로 불로초의 나뭇잎, 학의 부리, 학 다리, 파도를 칠해보겠습니다. 좁은 면적을 칠할 때는 색연필의 끝을 얇게 갈아주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칠하시면 더 쉽게 칠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도 같이 칠해주세요. 빨간색으로 구름을 칠하겠습니다. 흉배도는 흐리게 칠하는 것보다 진하게 꼼꼼하게 칠하는 것이 더 예쁘게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구름, 불로초, 바위, 파도, 바위 앞에 있는 무늬도 색칠하세요. 학의 머리도 빨간색으로 색칠하세요. 빨간색이 끝난 후 주황색으로
바위 안쪽으로 노랑과 빨강 사이에 주황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옆쪽으로 바위 파도를 주황색으로 칠해보세요. 초록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는 구름, 바위, 파도를 칠해보세요. 초록색도 옆에 만나지 않게 띄엄띄엄 색칠하세요. 색깔은 꼭 정해져 있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칠하셔도 괜찮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꼼꼼하게 진하게 색칠해 보세요. 하늘색으로 파도 윗부분을 칠하겠습니다. 옆에 만나지 않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칠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바위를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늘색으로 칠해보세요. 하늘색으로 파도 바위를 칠해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파도 윗부분을 칠해보세요. 군청색으로 구름을 칠해보겠습니다. 군청색으로 구름, 바위, 파도 앞쪽에 있는 바위를 하늘색과 옆에 만나도록 칠해보세요. 바깥에도 칠을 하기 때문에 삐져나가지 않게 꼼꼼하게 칠해보세요. 청색으로 구름, 바위, 파도를 칠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구름을 칠하겠습니다. 보라색은 이제 나머지 색깔들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구름, 바위, 파도를 칠해보세요. 검정색으로 하계, 턱, 목을 칠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계, 목과 밑에 쪽 깃털을 칠하겠습니다. 검정색은 꼼꼼하게 진하게 칠해보세요. 가운데 깃털 하얀 부분을 남기고 검정색으로 칠해보세요.
홍배도를 칠할 때는 바탕 전체를 칠해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황토색이나 노란색, 금색이 있으신 분은 금색으로 칠해주셔도 좋습니다. 얇은 선을 꼼꼼하게 칠해보세요. 남은 부분 전체를 자주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주색으로 칠할 때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필을 멀리 쥐고 선을 길게 길게 해서 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칠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칠하거나 아니면 힘을 주어서 꼼꼼하게 칠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그림이나 바깥쪽에 삐져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칠해보세요. 안쪽 부분도 꼼꼼하게, 안 칠한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자주색으로 바탕을 칠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흉배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재미있는 전통민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